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Songs of Conquest이라는 Steam Early Access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직 버그도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 이 게임을 개발자한테 공짜로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에피소드를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Heroes of Might and Magic이라는 옛날 게임 아시죠? 이 게임은 그 게임이랑 좀 비슷한 편이라는 걸로 알아요. 저는 Heroes of Might and Magic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전 원래 이 게임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픽 스타일 엄청 재미있고 전 이런 RPG 게임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전 여러분이랑 이 게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는 아직 한글 패치라는 것이 없어요. 그거 올지 언제 올지 물론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어 버전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있으니까 아마 일본어와 한국어도 언제 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한번 같이 이 게임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싱글플레이어도 있고 멀티플레이어도 있어요. 맵 에디터까지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맵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멀티플레이어 맵 에디터 그리고 커뮤니티 맵스 이 시리즈에 확인 안 할 거예요. 우린 그냥 싱글플레이어 좀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한글이 없어서 저는 어느 정도 간단하게 영어를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 시작하기 전 한번 간단히 옵션스 메뉴 들어갑시다. 여기 있는 게 언어예요. 여기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중국어도 있고 그리고 네 안타깝게는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할 거예요. 근데 이 비디오 옵션에 그다지 뭐 많은 옵션이 없어요. 그냥 그래픽스 퀄리티 그리고 트레인 퀄리티 이런 것이 밖에 없어요. 아마 좀 이따 더 많이 추가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한번 여기 싱글 플레이어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로딩도 할 수 있고 캠페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싸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캠페인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캠페인 2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이거는 시실리아 스타우트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캠페인이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캐릭터에 대한 캠페인이에요. 저 우리는 이 캠페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커스텀 캠페인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커뮤니티 만든 캠페인도 언제 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 캐릭터는 시시스 스타우트이라는 캐릭터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시시리아는 지금 여자 남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박스부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물건이 많이 훔쳤어요. 그래서 시시리아는 작은 군대랑 군대부 그냥 여러 가지 기사랑 같이 거기 가서 그냥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거는 미션 1이에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시리아 스타우트 인더 플린트힐스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 게임이에요. 참 예뻐요. 전 특히 이 그래픽 스타일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픽셀 그래픽이 여전히 참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뭐 그 게임이에요. 이건 우리 캐릭터예요. 여기 이미 그 스탯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이거 누르시면 이건 약간 우리 뭐 RPG 같은 스탯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루트도 추가할 수 있고 스탯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여기는 고비력, 방어력, 이동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볼 수 있는 범위 그런 것도 여기는 그런 스탯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뭐 마술 스펠스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여기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는 장거리 군대 5명도 있고 그리고 지근거리 풋맨이라는 군대도 5명이 있어요. 여기 돈도 있고 그리고 그냥 여기 돌, 목재,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받을 거예요. 여기 밑에는 그 지도예요. 아직 여기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이동 포인트예요. 이거는 액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냥 이동하면서 아니면 뭘 받으면서 그거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냥 앞으로 나가요. 우린 이 나무로 가자. 네, 우린 XP 좀 받았어요. 네, 이거는 milestone. 오케이, 계속 가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이 초록색 라인 싫어한다면 옵션에서 그 없앨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액션 포인트로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보여준 그냥 라인이에요. 여기는 무슨 시체예요. 죽은 코만다예요. 근데 같은 방어구 색깔 입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군대를 죽는 것도 있어요. 그건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지금은 선택할 수 있어요. 뭘 받고 싶은지. 금 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템 받고 싶을까요? 근데 우리 금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검 빼거 받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볼 수 있어요. 여기 장착하고 그리고 플러스 원 공비력을 얻었어요. 그럼 계속 가자. 그리고 이 포인트를 다 떨어진 다음에는 라운드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클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버튼 누르면 돼요. 저장도 됐습니다. 그럼 계속 가자. 이 게임은 그냥 진짜 그 음악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비 오는 소리도 진짜 잘 만들었었어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 뭐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돈 받았어요. 나이스. 계속 가자. 오. 오케이. 북상 있는 군대가 그냥 숲 안에 나왔었어요. 그냥 우리한테 합류하고 싶은 군대예요.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카우트들이 안명 정찰은 여기 이 광상에 적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플린트힐스도 군 그냥 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구와 칼 무장된 농민 같은 적이 아니라 이 진짜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강한 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슨 농민 봉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지금 이 만났던 군대를 우리 군대랑 합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스 무브라는 버튼 누를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전 우리 임은 우리 지금 레인저 10명 그리고 풋맨 10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한번 광산으로 들어가자. 가면서 여기 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레인저 6명 추가 될 수 있어요. 나이스. 우리 점점 강해지는 군대인 것 같아요. 이거 뭔데? 아직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 우리 이동 플러스 3 받았어요. 두 라운드 동안. 그럼 첫 번째 싸움으로 들어갑시다. 이 광산은 우리 광산입니다. 얘는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마 지금 좀 싸워야 할 텐데. 그리고 이러는 그 전투 보드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약간 전략적으로 싸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전략은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높은 돌에 캐릭터 놓으면 인스탯을 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매뉴얼 배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퀵 배틀은 할 수 있네요. 퀵 배틀 하면 그냥 바로 결과 나올 거예요.
그럼 매뉴얼 배틀 해봅시다. 나이스. 그럼 여기는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캐릭터에 언제 싸울 수 있을지 볼 수 있어요. 우리 먼저요. 그 다음은 그냥 적들이 많이 싸울 거예요. 좀 위험할 텐데. 특히 우리는 여기 커버 같은 거 없었어.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범위에 들어갔어요. 이건 네. 한 범위에 들어가고. 아, 안 좋은데. 하. 클릭하면 우리 지금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 헬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메인 캐릭터는 시시드 스타우터도 마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술을 위해서 우리 마나 같은 거 필요해요. 마나는 여기 에센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기 에센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퀵은이라는 거 써봅시다. 이 친구에 좀 더 인잡까. 나이스. 이 친구도 우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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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럼 이 친구도 한번 잡자. Very well, very well. 오, 나이스. 첫 번째 싸움 이겼어요. Victory, victory. 친구들아, 빅토리.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결과 스크린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사람 몇 명 잃었어요. 그거 좀 아쉬운데. 그리고 우리 지금 레벨업이어서 스킬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방어 아니면 연습 아니면 명령. 명령 쓰면 우리 트룹스 네 가지 전쟁터로 보낼 수 있어요. 지금은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가드 아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어구 좀 많이 그냥 저항 미리 저항 그런 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지금 이 마인이 있어서 턴마다 라운드마다 500골드 받을 거예요. 그거 좋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받고 싶고 그럼 돌아갈 거야. 길이 멀었어. 이게 뭐야? 우리 다시 movement buff 받았어요.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기 옛날 경쟁터. 오, 우리는 플러스 20 방어 받았고 하지만 마이너스 10 고비력 공격력. 이거 좀 아쉬워요. 이게 뭔데? 그냥 우리에 대한 정보 좀입니다. 우리는 우리 캐릭터는 윌더이란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에게 명령 시킬 수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술 쓸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라운드 계속 가자. 여기 작은 마을이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는 지금 군대를 징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봅시다. 여기는요? 더 많이 있네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있으면 좋겠어요. 풋맨도 있어요. 나이스. 이 친구 아직 너무 멀리 있어요. 다음 라운드에 아차스 감베온. 그거는 무엇인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릅니다. 보일 수 있을까? 아닌데 여기는 아직 아무. 네, 나중에는 연구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것이 많아요 이 게임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음악은 너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다시 스탯 보너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돈이 있어요. 돈이 받은 것이 항상 좋아요. 그럼 다음 라운드로 가자. 여기는 다시 무슨
저기 있네. 아마 25명부터 100명까지 있는 적이에요. 참 많아요. 우리는 그다지만 것이 아닌데. 하,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단 약간 말싸움으로 시작할 거예요. 포기해. 그냥 포기해라. 말하지만 그리고 누구한테 무기를 받은지 물어보고 싶지만 적을 그냥 그거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얘는 그냥 여기 놓고 얘는 여기 놓은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아직 easy인데 그냥 저한테는 참 어려워요. 그럼 매뉴얼 배틀 시작해 봅시다. 아이고, 오케이. 범인은 다 저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네. 우리 일단 좀 나가자. 얘는 이거네요. 나이스. 이 캐릭터는 그냥 공격한 다음에 한 라운드 동안 재장전 해야 돼요. 그건 좀 아쉬워요. 근데 얘는 뭐 라운드마다 싸울 수 있어요. 오. 이 친구랑 앞으로 나가죠. 네, 그래서 지금 싸울 순 없어요. 그냥 앞으로 나가자. 얘는 잡을 수 있을까? 까비. 나이스. 지금 쏠 수 있죠. 당신도. 아직 안? 까비. 이거 아직 안 돼. 지금 될 텐데. 나이스. 잡았어. 이 애니메이션 참 마음에 들어요. 줌인은 예쁜데. 좋아요, 좋아요. 오, 우리 잘 싸웠어요. 나이스. 이거 봐, 많이 안 잃어버렸어요. 그럼 누드려도 돈 받았어. 나이스. Road sign. 이게 뭐야? 우리 movement 받았는데, 오케이. 오, 얘는 봐요. 이건 아마 좀 더 잡기 어려운 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마 어쩔 수 없죠. 싸워봅시다. 우리 지금 flint을 다가가면서 진짜 무장 잘 되는 적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이건 기사도 있고 그리고 화살 있는 애들도 있고 이 기사는 늘 위에다 죽고 싶단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사 잡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할까? 아마 다 좀 같은 편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할까? 여전히 easy, 난이도 쉬움이어서 위험해요. 긴장돼요. 가자. 오하. 기사는 이미 다가오고 있어요. 하하하. 범위는 공격 범위. 이는 이 화사드는 애들이 진짜 무서워요. 그냥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냥 여기로 가자. 네. 앞으로 가서. 위험해요. 우리 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지금 그 마술이에요. 우리는 패시파이도 있고 이것 쓰면 얘는
마이너스 25% 데미지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거 쓰면 우리 군대 플러스 10 방어 받고, 그리고 이거 쓰면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어요. 저는 패시파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공격해 봅시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얘는 재정전 해야 돼요. 이건 좀 아쉬워요. 아, 기사 잡았어. 나이스. 그리고 우리 모멘텀이란 버프를 받아서 적을 잡은 다음에 우리 다시 이동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공격 좀 해봅시다. 오, 위험해요. 나이스. 얘는 어떻게 헬스? 헬스 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방어 우리 풋맨에 한번 놓고 싶어요. 그리고 좀 앞으로 나가자. 나이스. 마지막 샷 해주세요. 아, 아직 안 돼. 그럼 지금. 어, 안 돼. 왜? 이렇게. 오, 위험해. 얘는 진짜 헬스가 엄청 많은데 어이없어. 아직. 나이스, 다행이다. 근데 이번 라운드는 아마 캐릭터 좀 많이 잃어버렸는데 많이 죽었었어요. 네, 많이 죽었네. 까비. 오, 여기 다시 무슨 말이 있어요. 이쁘다. 전 이 퍼스펙트, 아, 이거 봐요. 예쁘네. 퍼스펙티브 체인지, 퍼스펙티브 변경이 마음에 들어요. 줌할 때 한번, 이거는 농집 한번 들어가자. 농민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사 하러 왔어요. 플린틀스 지금 다시 스타우타드 방어 중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들이 최근에 왔는데, 그리고 얻었던 물건 다 박스부로 가져갔어요. 우리 아마 거기로 가야 될 텐데. 우리 농민은 방어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홉스 글레이드로 메신저 보내는데, 근데 얘는 안 돌아왔어요. 오케이. 우린 새로운 오브젝티브 받았어요. 홉 글랜스 확인하려고. 우리 그거는 다음 에피소드에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신지, 이 영상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이 게임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 할 거예요.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